자, 오늘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하기 전에 채팅창은 좀 이따가 환상체 전투 할 때 그때 바꾸는 걸 할게요. 지금 이제 종교층 환상체 전투, 그 이제 호크마층 환상체 전투랑 보이스가 다 나왔다고 해요. 도시의 별.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 랑원은 여기서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버그가 없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도별 보이스 먼저 들은 다음에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뭔지 한번 보고 하자. 푸른 별. 푸른 별. 야, 잠깐만. 그러면은 푸른 별 다음 백야네. 야, 세 번째가 푸른 별이면은 그 다음 거 백야밖에 다 가능성이 없잖아. 그지 않나? 반동시 방어주 색깔 절망급 상대기 피해. 일반 공격 시 피해랑 이사 증가 합치네. 어쨌죠. 반동시 피해 두 배. 환상지 카드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지? 잠깐만요. 사실상 푸른별 뒤에 있을만한 게 백야밖에 없지. 환상체 책장 밸런스 조정. 응? 뭐가 조정된 거지? 아, 일단 아, 최다 1단계가 됐네 지금. 최다 1단계가 됐네 지금. 아, 그게 바뀌었구나. 최다 1단계가 되어버렸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요건 나중에 보고요. 그럼 일단 일반 초대장 먼저 볼까요? 뭔데? 뭐 추가해야지 나오는 거지? 이건가? 조합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지? 녹슨 사슬 조직원. 오, 야, 새로운 카드다. 오, 새로운 카드다. 출혈대기네. 출혈대기네. 하지만 너희는 업데이트 시간이 너무 잘못됐어.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어. 하, 스타이스가 하나라니. 케브라만 좀 조금만 봐라. 지금 일반 초대장 한 종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끝이겠지. 일반 초대장 추가된 거는. 아, 그래, 핀 잡았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아, 핀을 안 잡았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어? 출근 도장 다시 찍어야겠네. 응. 오, 뭐야? 직함? 여기서 잠깐. 일반 초대장은 초대할 때 보는 책의 값어치로 결정된다. 출혈 수치 5당 위력이 증가? 이거는 어떻게 써먹을 만할 것 같은데? 아, 돌진. 응. 저거 잘하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벌써 그거지. 디렉터님, 우리 층도 신경 써주실 줄 알았다고요. 그때 너무 늦었구연. 네, 후원 감사합니다. 얘네 하고 찌르기. 아니, 대충 얘 해. 이거 나중에 그레멘에서 잡아봐야지 알 것 같아 이거. 지금 도서관이 너무 세졌어. 지금은 도서관이 너무 세졌어. 한 개만 추가되지 않았나 이번에? 이 저 녀석들이 비겁한 수를 맞지. 녹슨 사슬파.
저거 도시 질병이잖아. 지금 여기 거. 아니 여기 거잖아. 어. 여기에서 나오는 거면은 야 사유 흑은혜랑 저거 조합하면은 꽤 좋겠는데. 어디 간? 아 잠깐만. 야 저거 하기 전에요. 비겁하다 하진 않겠지. 아이 비겁. 아 그 말하기 전에 죽었는 걸. 좋아 도장은 안 찍었어 내가. 잠시만. 죽으면 안 돼. 도장 찍어야 돼. 아무나 해. 도장 오늘의 출석. 좋아. 나 한번 태워볼까요? 어디 있었어? 직한의 책. 직한의 책장. 죽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태우자. 이건 나중에 태우고 일단은 뭐야. 저부터 갑시다. 자, 도시별. 리오토 볼까요? 아니 그냥 한 번씩 돌까? 그냥 더빙만 볼까? 더빙만 봅시다. 귀찮다. 서구? 서구 아니면 초대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작은 이야기요. 작은 이야기 맛을 보고. 어? 일곱 개였나 이게? 내 짝을 잠시 물어보. 네 일곱 개였구나. 작은 이야기 맛 좀 볼래. 이번에 발생한 뒤틀림. 우는 아이는 피아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피해를 내고 있어. 우는 아이는 뒷골목이 아니라 V사 둥지에서 발생한 개체이기에 여러 협회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현재까지 왜 세실 람키가 아닌 거지? 8만여 명쯤 된다는군. 그래도 30만 명을 쓸어버린 피아니스트보다는 낫네요. 아니, 피아니스트보다 심각한 일이다. 99 뒷골목 거주 지역을 초토화한 피아니스트와는 다르게 우는 아이는 둥지 안에서 발생한 것이 치명적이지. 그래,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둥지니까. 그것보다 샤오, 언제 왔어? 일과도 비상이 걸려서 말이야. 이과의 의견을 들어보러 왔다. 샤오 부장님도 솔직하지 못하네요. 세실. 어쨌든 협회장의 눈초리가 따갑겠군. 메이, 현재까지 보고받은 우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줘. 네. 우는 아이의 원형으로 추정 중인 필립은 새벽 사무소의 해결사였습니다. 새벽 사무소는 V사 둥지에 있는 4등급 사무소였고요. 리우 옆에 직속 사무소로 구성이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곳에 살바도르가 있지 않나? 살사 소스는 이미 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잘 나가긴 했어도 이제는 한물간 영감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새벽 사무소는 도서관에서 모든 해결사가 사망하고 폐업했습니다. 단 한 명, 필립만 빼고 말이죠. 필도론. 필립은 5급 해결사였습니다. 살아남은 필립은 협력 관계인 쐐기 사무소에 찾아갔고. 응? 마지막에 1티 시작할 때 써놓은 클리스티 시간 맞추기 풀마 30분? 쐐기 사무소도 도서관에 어떤 얘기지? 아, 클리스티 시간 맞추는 거? 오케이.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 과한 추측이 아닌가? 그저 추측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도서관 근처에서 어떤 대리석 조각상 하나가 울고 있는 걸 본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내일 새벽 3시 외쳐버리고 2시 25분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시간 끌다가.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렸다고 하니 한참을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각상은 점점 형태가 변하더니 설마 필립으로 돌아온 건가? 그럴 리가 없지. 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해결사가 기억하고 있는 외관과 서류상 나와 있는 메이 역행했지 아무리 그래도.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를 갖춘 것의 피부나 옷 재질 전부 밀랍이었다고 하더군요. 인간이 아니었군. 그리고 필립은 V사 동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로 돌아와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사무소를 제외한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다들 얀이랑 에마노아에서 시계 당해가지고 부부식 성별 절대 안 믿고 있어 지금. 하지만 보고받은 모습에서는 전혀 원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모습이 변하는 뒤틀림들도 많으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렵네. 샤오,
어떻게 생각해? 확신이 서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군. 근육질은 근육질은 여자지. 경미 누나가 얼마나 도서관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뒤틀린 이유에 대해 아는 경미는 것이 누나야. 역시 그렇겠지. 이 일로 V사에서 리오 협회 전체를 고용했다. 뒤틀림과 관계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습득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처분하라고 하더군. V상아, 따로 나온 떡밥이 있었나요? 당분간 도서관에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지. 딱히 없었지. 날개로부터 의뢰니 기억나는 게 없는데 나는? 지부장들은 좋다고 받아들였고. 지금이 처음이에요, 더미. 한동안 도시의 모든 골목마다 휘바람이 몰아치겠네. 일과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예정이지? 우리는 당연히 도서관부터 시작하려고 해. 인원이 인원이다 보니 도서관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고. 일과는 어때요? 일과는 협회장이 지목한 우누나이 소가부터 시작한다.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 처음부터 고생이 많아. 샤오라면 걱정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 노예 부장님도 참. 협력 사무소들도 꽤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샤오 부장님께서 나서는 거니 전혀 걱정할 것 없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인간이었던 기억은 남아있는 건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환상체도 여럿 있었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야. 하긴 나머지 녀석들도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지. 다시 보는 장면이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네. 야, 롤랑 엔젤라 목소리 진짜 오랜만이다.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 나름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테니까. 원래부터 불안정한 사람이었으니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야. 그런 거군. 네, 해피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 그래, 요거 안 봤었지? 도시별,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굴려봅니다. 도시는 오늘도 욕망이 넘실거리며 아른거리는군. 누구 목소리지? 늘 이 모습 그대로 인간들은 이야기를 엮어야 하지. 오늘 도서관이라는 별 하나가 하늘에 떴어. 이 별은 어떤 꿈으로 도시를 비출까? 이 별이 부디 도시의 달콤한 꿈을 깨우지 않기를.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모든 일을 끝내고 이곳에서 나갔을 때 하고 싶은 걸 적는 중이야. 굉장히 빽빽한데? 미트 스튜 먹는 것도 제대로 적었어. 정말 기억해줬구나? 난 뭐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 없지 않아? 아, 물론 기분 상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야. 사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적는 거 맞아? 뭐? 그럼 정말 인간이 가까워지고 있나 봐. 내 기억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점차 옅어지는 게 느껴져. 야, 기억이 사라집니까? 처음이야. 지워야 할 기억들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축하해. 간절히 원하던 거잖아.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다음이라는 걸 꿈꾸기 위해 이 종이에 적는 거야. 네가 말한 울타리. 그러니까 엔젤라가 거지. 이제 점점 그 뭐지? 목소리가 좀 바뀌는 게 감정을 얻는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꿈이라. 롤랑, 너는 어때? 이곳에서 나가면 어떤 것부터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나 그렇게 일단 생각할 해결사 일은 저것도 적을까 있지. 생각 중이야. 여러모로 지쳤거든. 그래? 네가 어떤 해결사였는지는 몰라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성에 맞아 보이는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 싸우는 건 그렇겠죠.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능숙하게 일을 받아 넘기는 걸 보면 네 말대로 꽤 잘 나갔을 것 같아. 그런 점이야말로 해결사의 미덕처럼 보였거든.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긴 내가 생각해도 해결사만큼 잘 맞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 정도가 적당해. 좀 쉬고 싶다고? 그치? 응? 그렇게 나 사람을 죽여지겠는데 좀 쉬어야지. 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보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도 말이지 이곳의 일이 끝난다면. 아, 정말 생각 안 나네. 정 없으면 내 일을 도와줄래? 이번에는 정식으로 고용할게. 일에 맞는 보수도 지급해줄 수 있어. 일에 맞는 보수 팔다리 한 짝씩 추가. 어떤 일인데? 뭐겠어. 이 종이에 적은 것들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피를 보는 일들은 아니야.
나도 피를 보는 건 이제 충분해. 네 말대로 다음 가는 걸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게 자유더라고. 복수를 이룬 후에 자유를 얻고 별탈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었어. 그치, 현재 팔다리 추구하는 거지. 그래도 무사히 여행을 마치도록 하고 싶다면 건... 무슨 소리야. 내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말동무나 해주면 돼. 영화 볼 때 롤랑 막 이러면 와가지고 와르르 쏘아내는 거야? 지금까지 온 손님을 보니 너보다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서. 친구인가? 내 일방적인 착각인가? 내가 아는 사람은 정말 적거든. 그 몇 없는 사람들조차 못 볼 꼴만 봐야 했지. 서로 정해진 배역을 무대 위에서 연기할 뿐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결국 나는 대본을 읊기 위한 도구이자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사사들, 아니 세피라와 직원들 말이구나.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만났다면 동료가 됐을 수는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응? 이곳의 일이 끝나는 말이야. 아, 그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 보여. 나쁘지는 않겠어. 다 내려놓고 세상을 돌아다녀보는 것도. 아, 이거 끝나고 이걸 안 봤지. 리우 협회가 직접 도서관으로 찾아오다니. 중증 최종기 방도 더빙됐나요? 그거는 봐야 돼요. 아직 안 봤어요. 어떤 협회길래 그래? 저 녀석들은 전면전에 강한 전쟁 특화전투 협회야. 저번에 봤던 시협회 녀석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해. 시협회의 입장에서 도서관 접대가 전략상 불리한 편이었다면 리우 협회에는 안성맞춤인 격이지. 각 협회가 맞는 일이나 분위기에 따른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래. 둘의 전략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니까. 협회 내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 보였어. 아까 꽤 높아 보이던 사람들도 도서관으로 올. 그 놈들 봐서 도서관에 불 지르고 깽판 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건 내가 모르지. 하지만 온다면 고생 좀 하겠는데. 고생 준다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어쨌든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 고생해줘. 고생해줘. 야, 그 다음 아르갈리오였냐? 두 번째 거야지. 최근 들어 엘사 둥지를 중심으로 뒤틀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사무소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뒤틀림 처리는 물론 도서관에 관련한 일들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렇기에 우리 리우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부장님, 이번에 일과에서 뒤틀림 관련 자료를 하나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위해 너희를 부른 거니까.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건 둘 다 알고 있지? 예, 기록은 하되 그 내용은 M사 특이점인 월광석을 몸 가까이에 둔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무를 위해서라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니까 상관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가 보네요. 저희에게 공유하시는 걸 보면. 맞아, 영상을 보는데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품은 그 A부터 Z까지 모든 회사의 그 뭐지? 특이점 같은 거를 지금 구상해놓은 건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맞는 걸로 만드는 건가?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우 일과는 우누나이 생포작전에 실패했다. 설마 전멸입니까? 딱 구성했다고? 아니, 놓친 거야. 하지만 일과... 그것도 샤오 부장님께서 놓치실 정도면 도시 악몽 정도가 아닐 겁니다. 혹시 등급이 오르기라도 했습니까?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자. 이 부분부터. 다들 정신 차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방금 우는 아이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걸로 더 날아다닐 순 없겠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 밀어붙이도록! 부장님, 옆에... 아, 왜 그래? 샤워 눈물 날라 그래? 불쌍해라. 고작 이런 애 하나 잡겠다고 리우 일과가 나설 정도라니. 네 내면에 흐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선율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푸른 잔향. 안녕, 오랜만이네. 푸른 또라이. 그렇지? 인사가 여전히 호전적이야.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얌전히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 가여운 친구를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샤오 에고 각성했었으면 밀리 그냥 발라버렸을 텐데. 녹였을걸? 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인데.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심정. 그 우는 걸로 몇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헛소리 집어치워. 넌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너 정도 되는 해결사면 굳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저 녀석이 있어야 우리 캠프파이어에 불 지를 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런 가짜는 짓을 벌이고 다닌다면 아무리 특색이라도 언젠가 처리하란 명령이 떨어질 거다. 부족함이 없다, 처리당한다.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전부는 아니지. 내 마음 한 구석은 언제나 비어 있어. 그 빈 공간은 쓸데없는 거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넓어져서 나를 조여와. 그래, 그 공간에만 있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야. 난 찾은 것 같거든. 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어. 저게 도서관이겠지? 하루빨리 그 빈 곳을 채워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네. 아, 내게는 있다고 했나? 소중한 사람. 입 놀리지 마. 그렇게 노려보면 농담도 못하겠어. 오늘은 서로 속 드러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 이 무서운 친구 좀 치워주지 않을래? 한 가지만 묻겠다. 대체 저런 괴물을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거지? 노숙하려고요. 꽤 재미있는 질문을 하네.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데려가서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잖아.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음악 할 거라고. 흥미로워 보여. 음악 할 거라고. 아, 음악 하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 오스왈드? 지금은 시큼한 향이 나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더러운 악취를 풍기시겠죠? 울랑을 타도하기 위해 농성 중입니다. 취미로 음악도 하고 있어요. 최근 피에로가 텐트를 쳐줘서 기뻐요. 제가 깔끔히 단정해주려고 했는데 뭔 감사합니다. 에고씨가 이상한 것으로 보내는 바람에. 뭐라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데려가든 말든 너희는 그만 아닌가? 내가 데려가면 이 둥지를 파괴하는 것도 멈추겠지. 결국 이 친구를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건 해결하는 셈이야. 아니, 뒤틀린 포획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네 녀석을 말려야겠군. 널린 게 괴물들인데 굳이 이 친구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길게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겨웠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오스왈드? 부탁할게. 이너씨 칼날씨, 저강내고 갈았던 저희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분명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겠어요. 야, 추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어? 아닌가? 장, 부장님 어떡합니까? 푸른 찬양. 우리 셋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플루토? 알겠습니다. 푸른 잔향.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런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이런 일을. 그건 아직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 오직 푸른 잔향만이 알고 있지. 어차피 더빙 끝나고서 하픽스 하면 될 테니까요. 더빙에 버그가 있진 않겠지. 응. 어쨌든 8시에 서커스 단원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그 사이 푸른 잔향은 우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거. 봐, 내가 지금 뭐? 내가 지금 호크마칭 하고 있었으면은 버그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IC판 이러고 있었다니까? 따라서 다른 뒤틀린 어? 표본 포획을 위해 며칠 더 임시본부에 머물다 온다고 한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야 할 일과가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부자집에요. 아니, 샤오라서 그래서 믿고 있으니 더빙 끝나면 핫픽스 받고 그때 하면 돼. 응. 그건 그거고 우리 쪽 상황은 어떻지? 저희 이과도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협력 사무소들을 포함해 도서관에 대해 조사 나간 이과 인원이 그래픽 버그는 있었지. 있습니다. 응.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아예 수학이 없는 것도 아니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람은 공통으로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었어. 감정적 스트레스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몰린 자들이 뒤틀림을 발현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래, 이런 의미로 지령이 은근히 좋아요. 지령만 따르면은 그냥 뭐 뒤져버리든 그냥 뭐 잘 살든 하니까 적어도 지령 받는 애들은 뒤틀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누가 도시에서 네, 스트레스를 감사합니다. 받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전부 끝까지 참고 사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여기서부터는 내 추측인데 어느 임계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싶어. 네, 감사합니다. 그 미묘한 선이 어디일지 무엇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면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낮추던가 개인의 임계선을 늘리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도시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 이 정도의 단서만으로는 완벽히 밝혀내는 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뭐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해결사니까 더 움직여봐야지. 이번 하지만 룰렛의 지령을 수행한 낭월은 결국 그날 뒤틀려버렸지. 네, 그 얘긴 하지마! 그나저나 부장님, 그건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만두 만들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그놈의 만두... 씨. 이건 샤오 말고는 모를 텐데. 아니요, 한 달 뒤에 있다는 결혼 1주년 기념일 준비 말이에요. 결혼 1주년 준비? 그 도서관에서 잘 준비하고 있지. 진지 2주권을 선물로 드릴 거라면서요. 뭐? 그걸 어떻게... 그새 퍼지네. 부장님도 참, 그 철혈의 샤오 부장님이랑 어떤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실지 이과 안에서 자자하잖아요. 아이 그치, 감정 격해지면 집안 불타고 난리도 아니지. 우선 그 이야기는 일을 끝낸 뒤에. 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서로 감정 격해지면은 휘몰아치고 아주 집안 불타고 난리도 아니지. 푸른 저녁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샤오한테 선물은 바로 나으면서 자기 거? 책을 주려고 했던 거야. 농담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바운드로라면 푸른 저녁은 뒤틀림을 모으고 집에, 있어. 집에 욕 날아다니고 막. 아니 뒤틀림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뒤틀림. 확실히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런 것 같지만 이유는 모르겠네. 저런 놈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첫째 이름은 도철입니까 이거? 어쨌든 답도 나오지 않는 문제를 논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뭐 그것도 그래. 그건 그렇고 해결사끼리 가정을 꾸리는 건 흔한 거. 도철 다섯째야? 나 그거 뭐지? 뭐 용 9마리 그거 얘기를 아는 것까지 들었는데 야 애장아 몇 번째냐? 걘 좀 불쌍한데 좀. 당신 설거지 똑바로 좀 하랬지. 1점 찌르기. 대개는 비극으로 끝나. 해결사 일에 몸 담고 살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둘 중 하나만 남거든. 나처럼 말이야. 그러네. 곧 저 해결사도 이곳에 올 거고. 둘 중 하나만 남는다고? 둘 중 하나도 안 남던데. 너무 쉽게 말하는데. 롤랑, 괜히 감정적이게 될까봐 말해둘게. 저 사람은 충분히 도서관에 오지 않을 수 있었어.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는 거잖아? 도시 악몽 이상으로 가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개입해 있어서 도시 악몽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강제성? 그렇다고 적어도 해서 도서관에서 행복하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소중한 게 있다면 그치? 위험성 있는 곳에 오지 않으면 그만이잖아.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엔젤라, 네가 전에 말한 대로 도시 안에서 자유는 없어. 선택과 자유,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개인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어낼 뿐이야. 저들이 협회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오는 것도 그동안 도서관에서 잠든 수많은 손님도 내가 일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것도 자유에 따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타인의 욕망으로 얽힌 족쇄에 묶여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들을 배려하기 위해 나는 내 자유를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 헛소리야 진짜. 난 기계라서? 자격이 없으니까? 아 진짜 그냥 야 엔젤라 시동 꺼졌을 때 그냥 나 분해버리고 싶다 진짜.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런 야 그냥 분해하면은 자유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불러올 거야. 헛소리 집어치워. 헛소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풍스러운 곳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부장님 신혼집도 이런 느낌이려나요? 맞지! 부장님 신혼집이 여기지. 그래 집들이 왔네. 샤오는 좀 더 귀여운 걸 좋아. 메이, 맞지! 그 말이 맞지! 쓸데없는 응. 소리 말고 일에 집중해. 일과 부장님의 취향이 그랬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떡밥이었을 환영합니다, 줄이야.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우리는 리우협회 남부지부 이과 해결사다. 초대장에 적힌 책을 회수하기 위해 왔지. 시련을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들이가 너무 일찍이잖아요. 네, 시아네트님 구독으로 랑아리 무침치. 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 미리 와 한번 보여줘야지. 더 할 말 있는가? 상황이 급한지라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해 줬으면 하는데. 초대장에 적힌 책들이 당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나요? 무슨 소리지? 행복한 일상을 떠나보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삶이 궁금한 기계인가요? 당신이 말한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리 많지. 가르감이 일을 할 만큼. 이런 루엘이 책이 돼서 죽어버렸어. 그렇군요. 떠밀렸다는 거네요. 이제 들어가도 괜찮은가? 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야, 이게 죽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네.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도, 그리고 이자들과 다름없는 도시의 죽음들에 대해 웃어넘기던 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왜 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지까지. 그래, 니들 이해 못하겠지. 타인의 불행은 내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 내가 손댈 수 없는 비극을 가볍게 털어넘기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야. 웃어넘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일에는 아직도 쓴웃음밖에 못 짓겠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야. 어? 야, 엄마 카르멘 아빠 아인이야. 그냥 그걸로 끝나. 얘가 왜 이러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결론도 안 나는 일에 매달려봤자 자기 목 조르는 꼴이지. 야, 엄마 카르멘 아빠 아이라 하면 그냥 말 다 했지. 이번 일은 응.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엔젤라, 네가 자유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알고 있어. 너도 나도 상처투성일 테니. 나도 말이 심했어. 그래, 좋게 해결하자고. 우리 둘이 싸워서 좋을 거 뭐 있냐. 그래, 둘이 싸워봤자 뭐 룰랑 팔다리 한 번 더 뜯기겠지. 그 다음 네모였냐? 사장님, 보셨습니까? T사에서 온 의뢰. 이야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엔젤라가 지금 상황에서 인생 선배 같은 존재가 룰랑인 거지. 그치, 후원 감사합니다. W사도 참 이렇게 쉽게 특이점을 유출하다니 곤란합니다. 그래도 결국 푸른 자녀 말대로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W사 특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더빙 소리 좀 높일 수 있나? 잠깐만. 설정. 배경음. 아니, 보이스는 100인데. 그냥 그대로 하자. 이 초대장대로 저희가 도서관에서 W사 정리위원들의 책을 얻어오면 되는 거군요. 사장, 도서관은 이제 도시의 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도시의 별 관련 의뢰만 11건입니다. 그렇기에 T사에게 직속으로 후원받는 사무소인 거죠. W사 특이점에 대해 알아낸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순순히 W사에게 반납할 것 같지는 않고. 응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께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분들이 곧 일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나 왜 그 사람 목소리 지금 나 왜 그 철 목소리가 들리냐 여기서. 아, 나 이제 뭐지? 아니 미안한데 그 철 목소리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T사에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었군요. 바라군, 우리 사무소는 그냥 일만에서 27위까지 올라온 게 아니랍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봐야죠. 솔직히 시선 사무소 같은 찌끄레기에게 이를 맡기라고 했을 땐
누구요? 그 뭐지? 그 게임 리뷰하시는 분 있잖아. 어, 그분 이거 옴닉 보이스 씌워놓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참 장난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결과가 돌아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치 네모네모. 역시 내 말대로 됐지.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뵙는군요. 지팡이 사무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습한 기생물에 비해 빌어먹을 해골대가 이씨. 언제 우리가 직접 간다고 말이나 했나요? 이따위로 엿을 먹이나요? 제발로 도서관에 들어가라고요. 게다가 저까지요. 네모네모. 아까는 직접 도시의 별 의뢰를 11건이나 해치웠다고 자랑했잖아. 왜 그래? 혹시 후달리나? 어디서부터 들은 거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나라에 우리말은 웬 해골 바가지가 였던네요. 후달리냐고요? 네! 개쫄리는데요? 사장이 흥분했어. 한동안 머리 식히느라 네! 개쫄리는데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지팡이 사무소가 이렇게 말을 바꾸실 줄은 몰랐습니다. 해골대가리씨, 제가 고철 덩어리로 보이나요? 니네가 한 짓이 대놓고 개판이라 안 쫄릴 수가 없네요. 제가 도서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책이 된다, 그러면 W사와 T사 특이점에 대한 책이 생긴다. L사의 책이 있는 그 도서관에. 한순간에 나에게 세계의 특이점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곧 특허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노골적이라서 두 번 말할 가치도 없네요. 말해봐,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왜 불리려고 이딴 수작 부리는 거냐고. 이런 드르르르르.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나 했는데 그 반듯한 네모 머리로 굴린 게 고작 그거야? 특이점? 특허 전쟁? 우린 특이점 특허 전쟁을 모르겠고 노숙하고 싶다니까요. 웃음도 안 나와. 재미조차 없어. 정말 시시한 거에 목숨 걸고 언성 높이는구나. 노숙하고 싶다니까. 너무 하찮아서 어이가 없어. 책인지 뭔지 때까물었을 말하게 사잖아. 네모네모는 우리가 고작 돈 따위나 벌자고 이러는 줄 아는구나. 멍청해라. 네모네모, 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 특허 전쟁? 배우? 돈?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서로 약속은 지키자고. 얘 방송하면 리액션 쩔겠는데? 우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음악하면서 가해자 여성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플루토? 네. 자,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죠. 요점만 말하면 우리는 지팡이 사무소에게 W사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지팡이 사무소는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온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네모 씨, 마르티나 씨, 바다 씨의 서명과 저희 아르갈리아 단장님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W사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의 책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가져오라뇨. 모호하게 쓰여져 있긴 하죠. 그렇다고 이 계약서의 내용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모네모가 곧 특허 전쟁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며 후다닥 서명했잖아. 특이점에 대한 정보가 급하다며. 우리가 직접 도서관에 간다는 말도 없었죠. 지팡이 사무소만 갈 뿐. 약관을 잘 확인해 보셨어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 제 안경을 빌려드리죠. 뭐가 있다는 거야? 제 안경을 빌려드리죠. 자, 크게 보세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자는 반드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와야 한다. 잠깐만, 이 계약서에 서명한 자는 반드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와야 한다면은 아르갈리아도 책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짜는 짓. 이렇게까지 우리를 건드려. 아르갈리아도 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잖아. 기재 와서 우리가 순순히 이런 거짓 계약을 따를 것 같나? 아르갈리아도 본 에스더 지령 본 에스더 계약 해결. 어? 마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도 같이 가야지. 짜잔, 여기 싱싱한 바다 내음이 나는 심장입니다. 이런
이게 말이지. 이건 감사합니다. 그냥 계약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안 적혀 있으면 얘네들도 지금 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라 했더라? 플루토? 어차피 플루토 상사인데 봐주면 되잖아. 맞아. 어제의 약속. 그런가? 이름은 별로지만 어쨌든 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명한 사람에게서 아무거나 빼올 수 있다. 원하는 어제 약속 말이야. 오늘은 씨발. 플루토? 네. 자, 보시죠. 씨발 돌려줘요. 바다 씨의 심장입니다. 바다. 꽤나 돈 좀 들이셨군요. 계약 내용이 아가리가 원할 때 받고. 가져온다라서 아, 그래. 아가리가 원할 때까지 가져온다. 아, 그래. 계약이 그랬지. 그럼 아르갈리아는 근데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나 뒤지기 직전에 갈래 그러면은 쟤는 별일 없겠네. 봤지 네모네모? 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약속만 지켜주면 좋겠어. 그리고 티사가 직접 하다란 명령이니 가야 하잖아. 어차피 도서관에 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열내지 말라고. 전신 의체로 바꾼 다음에 그냥 부품 떼가면은 그거 부품 다시 교체하면 안 되나? 하긴 뭐 내장기관은 못 바꿀 테니까. 하나만 물어보지. 응? 넌 저런 악마 새끼와 뭘 하고 이러는 거지? 세상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연주할 거야. 우리가 지닌 외로움의 경계를 무너뜨려줄. 오늘 안에 처리해 주시길. 아름다움. 외로움. 또라이 새끼. 바다, 심장 괜찮아? 병원 가볼까? 돌아갔군요. 사장, 어쩔 거야? 이거 아주 된동 해석, 우린 그냥 가난뱅이 음악가들이야. 정말 맞지? 괜찮겠습니까? 네. 형 감사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저희가 가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심각해지지 맙시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챙기고 도서관이 들어가서 책이 되고. 아이고 네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나 미무대 환영한다고. 아이고 방송 수고하셨어요. 분명 저 해골은 전에도 푸른잔양과 함께 있던. 아이고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어제 약속이라고 했지. 손님의 책에서 읽은 적 있어.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불리한 조건 같은 건 작게 적어둔다. 이거 도서관도 근데 다를 거 없지 않아? 어? 조건을 작게 적는 것만 아닐 뿐이지 뭐 확실한 도서관도 뭐 비슷하잖아. 플루트랑 하는 짓이 뭐 거의 또이또이하잖아 어차피. 추측이 있기도 했고 실제로 보니 더 악질이네. 저렇게 사람을 이용하다니. 뭐 그렇지. 도시에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놈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그래 서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더 깊게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야.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 네가 나를 이용하는 것과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도 같겠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걱정하지 마.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저 그래 그냥 경우의 수를 늘려둘 뿐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래도 엔젤라 너에게 거짓을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있을 뿐이지. 네 말이 맞아. 그치 그치 구급인 지금 구급인 것도 많고 뭐 이거저거 다 맞지. 그래 됐어. 책이나 정리하도록 해. 굳이 캐묻지 않겠다는 건가? 이유라도 있어? 별로. 지금 캐묻는다고 해도 네 모든 걸 알게 되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호기심 있는 편이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어쩌면 너를 믿는 걸 수도 있고. 괴물 새끼들로 인해서 괴물 새끼가 있는 도서관으로 와버렸군요. 농담도 이런 농담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도서관은 점잖은 편이라 들었습니다. 그치. 야 책이 될 놈들인데 찢어버리면 안 되지.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마티나? 네. 재미없어지면 팝콘 기계인간으로 만들 예정이겠지. 그치. 어, 감사합니다. 뭔가 냄새가. 그렇죠. 돈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냄새 맡지도 못하시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이 있는 법이네요. 책 장사라도 하시게요. 맞습니다. 계약 사무소라는 평판을 조져도 이곳에서 책을 구해다 팔면 굶어돼지진 않겠죠. 사장은 돈이 썩어 넘치지 않아요? 마르티나, 우리 사장님은 뒷골목 사람들 1년치 밥값을 하루마다 쓰고 있는데 돈이 충분하겠어요? 그래도
사무소 직원들 돈 떼먹은 적은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당신이 이곳의 관장이자 창백한 사설인 엔젤라겠군요. 전혀 창백해 보이지 않지만요. 아, 말 조심하세요. 엔젤라님은 어쩌면 앞으로 자기가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치, 맞지. 앞으로 이제 사장님이 돼야, 사장님이지 이제. 요쪽이 사장님이지 이제. 사장, 태세 전환이 빨라. 전 이제 익숙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특허 전쟁이란 건 꽤 치열한가 보네. 그렇지. 이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중 제일 확실한 게 기술이니까. 그 기술을 위해 특허 전쟁을 벌인다지만 대개는 이기든 지든 간에 양측 다 좋지는 않아. 이겨도 손해인 거지. 잘 대처하지 않으면 모방하는 기술이 나와 권리를 잃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리니까. 결국 저런 녀석들만 돈을 버는 격이야. 뭐 그래도 보는 견해에서는 재미가 쏠쏠하긴 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 좀 해줄까?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 알사도 그렇지. 특허 전쟁에 그 참여한 적이 있을까? 선두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뒤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이득 더 잘 보긴 해, 보통은. 글쎄, 현실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 용병을 다루는 곳은 적지 않지만 알사는 중에서도 특출난 편이니까. 그럼 알사가 다른 날개의 특이점을 노릴 경우는? 그건 모든 날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지. 보통 자신의 특이점만 사용하는 날개는 드물어. 알사도 분명 다른 날개의 특이점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사용할 때마다 드는 비용도 있고. 다른 날개의 특이점을 알아낸다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란 거지? 맞아. 좋은 역사 예시 2차 대전.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가자. 눈물 날라 그래. 굉장히 실망스러워. 죄송해요, 아르갈리아님. 아가리입니다. 이곳까지 오면 분명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외곽 중에서도 변두리인 곳에 무엇이 있다고 기대한 겁니까? 붉은 안개는 이곳을 기점으로 활동하면서 그 힘을 다루기 시작했잖아. 붉은 안개고 뭐고, 우리는 그저 버려진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짐작 가는 거 없어? 꼭 괴물들이 올 거예요. 제발 그만 저희를 놓아주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빨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정말 미치겠거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여기가 따라 도서관 거기 아닐까? 무너진데? 돌아왔어. 열심히 찾아봤지. 끝에 옛날 곳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엘사와 도서관 그리고 이곳뿐이다. 도별 과제를 앞두고 선배의 집에서 족보 찾는 음대스. 아, 근데 선배를 왜 죽여요? 피아니스트. 야, 선배들 다 죽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을 아사갔지. 난 그 자리에 있지. 아, 외곽 연구실. 그러면은 뭐야? 나 그 특이점 되기 전에 비나 머리 뜯어내기 전에 그쪽 연구실인 거지? 뒤늦게 도착한 후 본 건 피아니스트가 없는 거대한 피아노뿐이었어. 내 동생은 피아노의 건반과 현이 되어 마지막 연주를 한 거야. 형은 할 수 없는 소리였지. 기다 대가리 뜯기 전에.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하지만 끔찍해서 말을 잊지 못한 게 아니야. 그 모습은 아름다웠거든. 저 대협 소리 들려? 온다고? 내 동생이 머저리에게 가게 둔 게 잘못이지. 난 말리지 못했어. 평생 이해할 수 없어서 외로웠던 우리는 연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 세상 물정 모르는 귀여운 말괄량이를 잃은 아픔과 절망에 몸을 떨다가도 다시 동생이었던 것을 보며 그 황홀한 선율에 몸을 떨 때 동생이었던 것 눈이 떠졌어. 보이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 왔어. 부디. 아름다운 선율로 안젤리카의 추모를 끝없이 잇는 것. 얘는 지금 그 감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거기에 감탄을 했겠지. 상냥한 목소리가 속삭였지. 다시 한번 그때의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그 목소리를 따라 헤맸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어. 아! 아, 역시 오늘은 이빨 대업들이야. 다들 도망쳐. 머리카락 한 올도 넘겨서는 안 돼. 아니야. 내가 보고자 했던 건 이런 어설픈 괴물이 아니야. 플루토, 에일린. 예, 아르갈리안님.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태엽은 톰니에 비해 하찮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 고기 태엽들을... 당신들은 대체... 그제야 머릿속에 뭔가 스치더라고. 그래, 붉은 안개가 피를 토하며 춤을 출 때의 아름다움과 무척 비슷하구나. 분명 피아니스트와 붉은 안개의 아름다움은 색이 다르지만 참 닮았구나. 다들 보기에 괴물보다 더한 놈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남은 건 이 초대장뿐이네. 에일린, 네 아이들 좀 빌려줄래? 네, 부디. 저희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아니, 너희가 따라가면 스토리가 망해. 일단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 거야. 아직 물에 있지 않았거든. 플루토는 이곳에 남아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해. 예, 기꺼이. 저놈 곁에 있던 두 놈은 분명 뒤틀림일 거야. 그리고 한 놈은 어디선가 봤는데. 푸른 잔향이 어딘가 슬퍼 보이는 건 착각일까? 푸른 또라이지. 동생을 잃은 충격에 그냥 미쳐버린 놈이야. 피아니스트 때문에 소중한 걸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게다가 힘 있는 놈이 확 돌아서 둥진이 외곽인이 다 쑤셔대면 막을 수가 없다고. 이거 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지 얘기하는 거잖아. 무대 빌리러 가는 가난한 음악가의 슬픔 감성이었다. 지 얘기잖아.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같은 뜻일 거야. 그나저나 이빨 태엽이라는 건 외곽 괴물이야? 외곽은 머리에 의해 도시에서 거부당하고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도시의 불순물을 버리는 폐기장 같은 곳이야. 외곽은 구경하기도 힘들어서 사람 대부분이 그 존재를 잘 몰라. 보통 외곽의 괴물들은 인간이 만들었거나 밖에서 들여온 것들이지. 그리고 지성과 감정을 지닌 녀석도 꽤 많다고 들었어. 예. 얘도 발견됐으면 외곽으로 버려지지 않았을까? 인간의 시대에 도시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순물인 거야. 예. 이놈. 얘도 발견됐으면은 부서지거나 외곽으로 버려졌겠지. 나처럼 말이구나.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엔젤리카? 저는 엔젤라입니다. 그러네. 너같이 추한 게 안젤리카일 리가.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들어가지 그래.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기계조차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 역시 더 무르익어야겠네. 기다려줘, 안젤리카. 역시 푸른 또라이. 결국 놓쳤네. 제대로 된 책도 못 구했고. 저 또라이 머릿속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치, 제대로 된 책도 못 구했어. 이때 톱니 신도밖에 안 와가지고 뭐 이씨 연기 뭐 좀 애매했잖아. 저자의 책이 꼭 필요해? 필요해요.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이유야. 푸른 잔향은 붉은 안개를 쫓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다면 붉은 안개의 책이 푸른 잔향을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 짜잔! 하지만 보라 눈물이 왔네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어떻게 붉은 안개의 책을 구해? 원래 붉은 안개는 이 세상에 없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푸른 잔향은 뒤틀림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고 했지. 네, 마시멜로님 팔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뒤틀림의 원인이 나라는 걸 알고 있을까? 보통 놈은 아니니 눈치를 챘을 수도. 그렇다면 푸른 잔향의 목적은 나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 안젤라, 사실 널 좋아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냈던 인간들은 도서관의 예물이야. 아니, 오히려 뒤틀림에 의해 소중한 걸 빼앗긴 모두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지. 뭐, 그러려나. 혹시 후회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나에 대한 원한이 쌓이는 게 유쾌하지 않을 뿐.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를 가둔 한 사람으로 인해 도시가 고통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낫지. 푸른 잔향이 복수를 원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욕망과 도시 사람의 욕망이 충돌할 뿐이니까. 그렇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엄지! 다들 엄지 회담에 참석해줘서 고맙네. 아이씨 왜 보기만 해도 웃기냐 진짜. 아 이러면 안 돼. 왜 보기만 해도 웃기냐 이거. 예, 원더보스. 여러 식구가 와줘서 고맙군. 어디 보자. 아니 지금 더빙 되게 괜찮게 뽑혔는데 보기만 해도 웃겨. 19석이 채워져 있군. 한 식구 빼고 전부 참석한 모양이야. 로마노스 카르텔입니다. 전에 검은 침묵에게 당한 이후로 아직도 내부 조직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인가. 알려줘서 고맙군. 그 친구들은 잘라내게. 긴 시간 동안 이빨 빠진 게 나 언더보스 맞다고 보리스 내 위에 앉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지 않아. 엘사 동지와 도서관에서 다들 손떼게. 엄지가 직접 관리할 거야. 지금까지 애써준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그리고 헛소리! 가족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우리 패밀리가 이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누가 자네들에게 발언권이 있다고 했지? 어르신이 말씀하실 땐 조용히들 하셔야죠.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이게 보스지! 이게 보스지! 우리 진짜 보스님 등장하셨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락받지 남겨서 아래 턱을 규칙이다. 면목 없군요.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이 모자란 녀석은 제 쪽에서 교육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인제 와서 손을 떼라니요.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것 아네. 지금까지 골목 재배치 전에 한 가닥 해보려고 피를 꽤 흘렸지. 내 마음 같아서는 했어. 여기 있는 식구들에게 한 구역씩 주고 싶어. 하지만 대부님의 뜻이 그런 것을 어쩌겠나. 따라야지. 밖의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네. 검진 말고도 누군가 분명히 있어. 원단을 빼돌린 놈이지. 면목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나. 왼손 하나 거두는 것으로 용서하지. 예. 지금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되는 시기야. 이게 이때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의체 갈아 끼우면 되잖아. 대부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네. 아니 죽지만 않으면 그냥 의체로 갈아 끼우면 돼가지고 이때는 뭐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그냥 그거야.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 대부님의 의중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윗사람의 명령에 물음을 구하는 자는 머리통. 이건 죽은 거지 그냥. 응. 대부님의 뜻에 의중을 못하니 그런 불순한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이지. 밤에 송곳 식구는 오늘 밤 전부 숙청하도록. 네, 전하겠습니다. 잠자코 기다리면 될 것을 젊은 친구가 성질도 급하네. 대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네. 그래, 특히 검지만큼은 엘사 동지에서 단 한 구역도 내어주지 말라고 하시더군. 하지만 자네들은 검지의 대행자를 상대하기 벅차지. 그래서 손을 떼라고 한 거야. 지금은 힘을 아껴두라는 거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지의 다른 언더보스들과 그 식구들에게도 전달하는 사항이네. 우리는 고작 골목 몇 블록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언더보스. 엄지는 조직이 꽤 경직해 있네. 검지를 봐서 알겠지만 각 손가락은 편집증적인 규칙과 명령 체계가 있어. 사연은 그냥 흑운의 좀 그 뭐지? 뭐 팀장 뭐 그런 느낌이 있어? 조금 있어라? 그렇다 칼로의 오른손도 전에 보리스에게 대들다가 단죄당한 것이다. 손가락마다 다르지만. 어차피 그것도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함이겠지. 그 말대로요. 감사합니다.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껍질 속에 자신을 우겨 넣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단단한 껍질 속 끝까지 파고들어
뒷골목의 정점에 선 다섯 조직을 손가락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손가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여기선가? 요 이전에도 설명이 있었던가 이게? 쥐새끼가 지가 손가락 되겠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맨 처음에. 뭐 어쨌든 도서관은 엄지가 와도 그러니까 착실히 저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손가락 설명이 여기 와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잖아. 뭐 중간쯤에 뭐 대충 감은 오겠지만, 솔직히 한 검지쯤 여기쯤 와서는 대충 그 감은 올 거예요. 근데 저기 있던 떡밥이 여기 와서 부렸어 지금. 엄지는 총기류를 주로 사용하나 보네. 전에 봤던 마침표 사무소와는 다르게 탄환을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았어. 탄환뿐만 아니라 총 자체를 휘둘러 쓰는 것 같기도 했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탄환은 비싸니까. 경미 때도 설명을 했었었나? 엄지에서 쓰는 탄환은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싸. 상황에 맞게 탄환을 돌려 쓰지만 큰일이 아닌 이상 탄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큰일이 주머니에 탄환이 넘쳐가지고 안 쓰면 안 되겠다 싶을 땐가? 진짜 탄환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아 여기는. 그럼 보통은 저렇게 휘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아, 휘두르면 총알 나오던데. 맞아. 잘만 휘두르면 인간의 뼈 정도는 쉽게 뭉개버릴 수 있어. 꽤 좋은 기술과 재료로 만들어졌거든. 휘두르다 보면 총알이 생성되는 것. 대체 방금 연락 받았는데 밖은 검지랑 한창인가 봐. 골목마다 피냄새가 진하겠는데? 골목뿐만 아니라 엘사 둥지 전체가 피바다야. 리우 협회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 버려진 둥지를 들쑤시고 다니는 건지. 안 그래도 검지에다가 알사 때문에 정신없는데. 게다가 최근 이곳에서만 뒤틀림을 자주 목격하고 있고 이런저런 마찰로 쓸만한 놈 절반이 당했어. 모두 뒤틀림에 대해 찾는다더라. 이 둥지와 도서관은 뒤틀림과 꽤 연관 있다고 판단했나 봐. 그 말대로 다른 곳보다 유독 이 둥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게. 다들 말한 것처럼 검지와 리우 그리고 알사가 이 둥지를 들쑤시고 있지. 야 근데 얘네들 생각보다 규율이 깐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생각해봐 지금. 야 언더우스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 안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생각해봐요. 존나 깐깐하고 꼰대 집단이면은 씨발 야 언더보스가 말하는데 팔짱 척 끼고 앉아있냐 이래서 대가리 날리지. 그뿐만 아니라 푸른 잔향과 보라 눈물도 이곳에 있다더군요. 야 이씨 트로보스라 그래도 이씨 말이 그런 거지 이씨. 푸른 잔향이라. 보리스는 상처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의 원단을 뺏어간 제가 감사합니다. 푸른 잔향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거군. 의외로 무엇이 푸른 잔향 패거리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 의외로 같나? 규칙만 정하지 꼰대 집단은 아닐 수도 있어. 도서관이겠죠. 네로라 하는 녀석들이 도서관에서 꽤당하기도 했고. 결국 도서관을 차지하는 놈이 이 지루한 싸움의 승자가 되겠네. 그렇지만 우리의 저희가 힘든 직접 언더보스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언더보스쇼. 속으로 막 부들부들 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팔짱 존나 꼬운데 아씨 내가 저거 지적했다가 내가 단죄 나갈 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마치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거. 아니 칼로가 꼰대면 이거 지적했다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그랬지. 입수해도 사라지고 빼앗아도 사라지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직접 초대장이 왔다네. 리우 협회의 책을 마련했다고 적혀있더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네요. 리우 협회만 대처 가능하다면 왼손마저 달릴 순 없어. 숨통을 확실하게 들 수 있겠어. 언더보스와 카포가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 검지의 전령인가? 같은 소리하면 혀를 뽑을 거야. 엄지는 언제나 날이 서 있네요. 오늘은 저도 여러분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피를 보고 싶지 않은데 도발하러 왔어. 시답자는 도발이나 하려고 온 건 아닐 텐데. 시답자는 도발이 아니고 존내쩌는 도발하러 왔지. 칼로 언더보스님,
잠시 이야기를 전달해도 될까요? 아, 너그 가면 다책댐. 수고. 최소한의 예의를 알아서 좋지. 말해보게. 제 의견이지만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서 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큰걸요. 너그 전부 책댐. 아, 수고 수고링. 아, 이 구역을 관리하는 엄지 언더보스가 사라지면 이곳을 장악하는 건 검지가 되겠죠. 너그 없으면 누가 관리하나. 게다가 피를 보러 온 건 아니에요. 검지가 얻기라도 내 피를 보러 왔을 뿐이죠. 검지 꺾기가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 되려 엄지 전체에게 큰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누구 책 쩔더라. 이것도 멀건 지령이 아닌 일개 전령의 의견인가. 나도 오긴 싫었는데 지령이 시켰다고. 전령 나브랭이의 개인적인 의견을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아니야. 엘사에 남아있는 검지에게 전해라. 이번 일이 끝나면 엄지를 욕보인 죄로 이빨과 혀를 뽑아 개들에게 던져주겠다고. 사실 이것도 지령 아닐까? 그리고 너는 여기서 결국 도시 의지잖아.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야, 근데 생각해봐. 야닝이 개쩐거야. 어떻게 보면은 1개월짜리 인턴짜리가 여기서 윗사람을 거슬리게 하는 자는 혀를 심기를 거스르기만 해도 처형하네. 네, 레티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가리지 않아. 그러네. 검지라면 다섯 손가락 중 하나일 텐데. 저번에도 들었지만 계급도 꽤 중요한 것 같고. 맞아.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해야 해. 함부로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안 돼. 모든 일에 허락을 구해야 하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위를 넘길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드문 편이니까. 보통 1급 해결사가 카포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도 못 마주치게 한다니까. 하여튼 엄지든 검지든 정상은 아니야. 난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깔끔해 보이는. 야, 근데 검지 쪽보다는 엄지 쪽이 좀 더 살만하지 않을까? 그냥 존나 찐따처럼 처박혀 있으면 뒤 뭐 별일 없을 거 아니야. 검지는 찐따처럼 처박혀 있는데 밖에서 청소부와 1대1을 떠서 이기시오. 막 이딴 지령 오면은 좆되는 거잖아. 갑자기 지령 와서 머리카락만 밀어물 먹으세요 막 이러면은 잡되는 거잖아 그냥. 근데 엄지는 그냥 가만히 처박혀서 예 보스님 예 막 그냥 이러면은 그냥 살 수는 있잖아. 다들 큰 부상은 없나? 방해가 되는 놈은 쓸모없으니까 말이야. 네, 괜찮습니다. 골치 아프긴 했어요. 검지는 전령이라도 상대하기 껄끄럽단 말이죠. 하긴 돈 때문에 그 검지는 돈 때문에 그런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하, 돈 하긴 돈 생각하면 근데 씨 검지는 지령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돈 저거. 대신 검지는 보호비랑 세금이 없다고. 괜찮으십니까? 일개 전령에 맡겼지만 안전 그리고 엄지를 위해 남는 편이 더 나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하긴 돈이 좀 크긴 하다. 흥미롭네. 분명 이곳의 관장은 기계라고 들었는데. 와, 다짜고짜 기계니 인간이니 상당히 거슬리네. 얘도 꼰대 됐어. 도시의 별인 이것 주인은 언더보스인 나보다도 높은 계급.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카트리엘? 무례를 범했네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데니스, 내 혀를 잘라줘. 카트리엘이 실수는 해도 반성이 빨라 좋지. 이것으로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녀석 말대로 죄다 또라이네. 부디 웃는 거 봐 진짜. 찾을 수 있길 바랄게. 웃는 거 봐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프로스트 펑크의 질서의 길과 신앙의 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지는 질서, 검지는 신앙. 프로스트 펑크를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프로스트 펑크에 저런 비슷한 게 있나 보네. 응원 감사합니다. 엄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규칙에 얽매여 있었어. 숨 막힐 듯한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그럴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그런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걸까?
골치 아픈 물음이야. 누가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쟤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걸? 지령을 따르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지. 부조리함에 이유도 모르고 따르는 저 행동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불만이 있어도 이유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분명 한심해 보이지. 하지만 그래왔고 그래야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어도 의미는 없을 테니까.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교훈? 교훈이란 좋은 말로 포장할 수는 없겠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리아즈 왜요? 어쩔 수 없이 우겨넣어야 했던 걸 교훈이라 할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다른 소관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검지나 엄지 위쪽이 스토리가 그 지금까지 떡밥 같은 걸 다 풀고 이래야 되니까 좀 스토리가 길긴 해. 물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개인의 시점에서 도별만 음성 나왔나요? 사서들도 음성 나왔죠. 아까 그것도 그거 봐야 돼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윗사람이 사라져. 도별 라인 다 보고 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언더보스인 사람이 책이 되었으니 엄지도 곤란하겠어. 누구 언더보스 책 때문에 리얼 크크 장르 쩔더라. 그렇다면 오야 막 엘사 둥지에는 검지만 남아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대로 물러날지 계속 버틸지는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다 했고 그 다음 리우였지. 그 다음 리우하고 요거 잠깐만 이렇게 됐나? 업데이트 순위 어떻게 됐지? 업데이트가 리우 검지 이제 검지 먼저 나왔었나? 네 리우는 아마 이것 때문에 리우 일가 먼저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아이씨. 업데이트 순서가 기억이 안 난다. 제 기억상으로 이렇거든요. 알사는 마지막. 아, 지친다 지쳐. 푸른 잔향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지. 그게 걱정이야? 아, 협회는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어쩌겠어. 우리가 본 그대로 적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별 상관없지. 우리도 우리지만 이과도 도서관을 조사한다는 후로 소식이 없어. 무슨 일이라도 있나? 다들 정신이 없겠지. 샤오 부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 뭐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정리해야 할 게 있으니 슬슬 들어가자고. 부장님 실례합니다. 최근 처리한 건들에 대해 말씀드릴게. 아 내가 준 왜 남잔지 여잔지 그걸 모르는 내가 그 이유가 있구나. 나 이때 이거 그래픽 버그 걸려서 야 나 얘 제대로 못 봤잖아 그때. 아 내가 얘가 기억이 없던 이유가 있었어. 그때 얘 나 그래픽 버그 때문에 얘 제대로 못 봤을 거야 그때. 샤오랑 미리스는 이제 샤오전에서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 얘 못 봤어 내가 얘를. 부장님? 왜 춘이 여잔지 남잔지 그 얘기 나온 줄 알겠네. 놀란 편이었지. 미안하군.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신경 쓰지 말도록. 보고가 있다고 했지? 무슨 일인가? 포획에 실패한 우누나이 제외 다른 뒤틀림에 대한 표본은 전문인원 몇 명이 찾아와 추출한 뒤 V사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푸본식 성별이 그러니까 그 같아. 머리보다는 눈매로 봐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은. 보니까 눈매 좀 그 뭐지 좀 노려보는 눈빛 애들이 남캐가 많더라고. 경미 봐봐요. 눈 막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웃는 상이어가지고 얼마나 이쁜 눈나야. 작업 과정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는 그때까지 대기입니까? 협회장이나 운영진들에게서 받은 연락은 좀 눈매 쪽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일과는 이번 일에 그나마. 대하여 손을 떼라는 연락을 받긴 했지. 앞으로 도서관과 뒤틀림에 관련한 일은 조금 더 상황을 보거나 하나협회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의 별인 도서관을 시간 들여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를 느낀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둥지에서 철수하는 겁니까? 근데 도시의 별이라고 해서 그 뭐지 검토할 시간 가지면 그 시간 동안 등급 팍팍 오르지 않나? 그래 교본 추출이 끝나는 대로 돌아갈 테니 짐은 미리 싸둬라. 얘네 레벨 10이네. 분석하고 와야지 하고 막 들어가는 레벨 100이야. 그 전까진 다음에 대비해 각자 재정비한다.
어떤 일을 받을지 모르니 푹 쉬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도 쉬시죠. 그렇지, 보통 그렇게 쓰이진 않겠죠. 저희는 이만. 잠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새겨두도록. 일과는 아직 약지와 소지의 항장이 한창인 외곽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특히 소지를 조심해야 하니 투입된다면 다들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메리스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 그 점만 유의하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고, 휴는 이대로 정진하도록. 언젠가 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위에서 다른 보고라도 전달받았습니까? 어? 특세? 어? 아니, 아까 말한 것이 전부다. 대신 도서관의 초대장이라는 걸 받았지. 책상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더군.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그래, 난 이 시간부로 리우 일과 부장을 그만둘 것이다. 일방적인 협회 탈퇴 및 계약 파기에 의한 불이익은 혼자 감수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의 경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아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가방에는 내 나름대로 인수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둔 서류가 있다. 책을 받을 자질은 너는 앞으로 또라이가 될 상이로구나. 아마 이것으로는 부족할 테지만 지금은 협회 본사로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 이해하도록. 갑자기 자리를 떠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역시 도서관에 가시려는 겁니까? 가야지! 내 남편이 거기 자고 있는데, 어? 신혼집인데 나도 가서 자야지 거기서. 샤오 부장님답지 않습니다. 섣불리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은 협회로 돌아가 정보를 더 모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답지 않아. 정말 나답지 않아. 답지 않게 처음으로 울어봤지. 난 이런 감정과는 연이 없을 줄 알았다. 로웰이 신신당부하던 게 생각나더군.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목숨은 내던지지 말자고. 가장 열심히 불타면서 내던진 게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했어. 난 냉정할 줄 알았다.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꼴사나워. 분노, 시련, 절망, 슬픔. 이 감정을 무엇으로 확정지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지. 난 이곳까지 올라오며 수많은 거짓을 봤다. 이 도시에는 진짜처럼 포장한 거짓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나 또한 그렇게 살았으니. 하지만 노엘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더군. 부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협회의 신뢰가 깨지면 후에 사무소를 차려도 이 판에서 배제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렇다 해도 내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까지 애가 탄 적 있을까? 이별 때문에 가슴 시렸던 적 있을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적 있을까? 로웰 덕분에 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한 몸 불과 같이 태우는 게 내 삶의 증명일 테지. 진짜 불타버렸잖아. 어째서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로웰 부장님도 당신도. 샤오, 하나만 물어보자. 로엘의 책을 얻은 후에는 어쩔 건데? 그 다음 정도는 생각하고 일을 벌이는 거야? 아니, 내 마음을 관철할 뿐이야. 너 정도 되는 해결사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일을 벌이면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알잖아. 돌아올 자리가 없길 바라는 거야? 언젠가 내 하늘에도 별이 뜬다 한들 함께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난 이미 마음을 굳혔다. 설득당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따라갈 건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말리지는 않으십니까? 따라와 주는 편이 책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겠지. 참으로 이기적이십니다. 잠깐만요, 이거 미션은 다 나중에 합시다요. 이런 모습 보인 적 없으신 분께서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요는 하지 않겠다. 너희도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하지만 이 못난 나를 따라와 준다면 내 평생 감사히 여기겠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네 말과는 다르게 협회 일과 부장이나 되는 해결사도 저런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하면은 롤랑 사라져가지고 이상이 뒤틀린 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도 놀랐어.
그 샤오가 눈이 멀어버렸을 줄이야. 확실히 백야 흑주의 빛이 단순히 뒤틀림이나 에고를 발현하는 데만 영향을 준 건 아니군. 여기서 손님들을 보며 느낀 건 뭐랄까, 감정에 솔직해졌다고 해야 하나? 지금까지 본 사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도... 뭐? 그 말은 나를...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롤랑, 제발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줘. 사랑 따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알고 있어. 나 같은 말동무를 다시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 너 정도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관계를 쌓는 건 피곤한 일이겠지. 에휴, 결국 도서관까지 와버렸군요. 지부장께서 노발대발하실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선택인 것을.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일부터 확실히 처리하죠.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난 이곳에서 뼈를 묻어도 좋다. 그래, 사별했다 해도 룰랑은 유부남이라고 엔젤라. 그치. 이미 따라와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면목 없음을 안다. 정말 뻔뻔하십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귀환하는 것만 생각하죠. 리오에서 잘리면 저희 밥벌이는 책임지시고요. 물론이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반갑다고는 못하겠군.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니. 내 이름은 샤오. 여기는 춘과 메리스다.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 뜸을 들이십니까? 이제 와서 죄책감이라도 드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나요? 같은 옷을 입은 손님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야, 걔네들 죽었는데. 그렇지.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하셨죠. 누구의 강요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겉돌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희가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것 같군요. 둘 다 그만. 요점이 뭔가? 제가 모르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궁금증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네, 되찾으려는 이유래요. 선생님 감사히 여기겠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어, 저때 저랬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지금? 저때 저랬지. 진짜 저때 미쳐 돌아갔었지, 그치? 원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대체품을 찾는 이야기를. 그렇기에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찾으면 대체품이 있을 거란 건가? 그렇습니다. 야발 일가라도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가 이가가 전부 망했어. 기계는 모를 테지. 소중한 것 감사합니다. 뜨겁게 피가 흐르는 느낌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형태여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을. 네가 말한 것처럼 가벼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소중하다는 말은 꿈, 기계새끼가 어딜 손님을 가치고, 기다리게 만들어. 인간을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그 네, 파노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소중하다는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지만 단순하지.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내걸을 이유로서는 부족합니다. 야, 너도 부정할 순 없겠군. 나도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이겨내는 방식은 각자 다를 테니. 그럼 당당히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본인이 더 강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그저 분노의 눈이 머셨거나? 그건 나도 궁금하군. 하지만 내가 안고 있는 이 감정이 분노나 슬픔 따위가 아니란 건 잘 알아. 그렇게 말해도 허망한 삶일 뿐이야. 존재 이유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고? 지금이야 자신 있겠지. 자신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넌 견고함 그대로일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나도 아니야. 털렸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지겠지. 에이, 넌 빠져라. 결국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희망을 품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어질 뿐. 과연 네 알량한 마음가짐 하나로 상황이 변할까? 지금 저희에게 돌아가라는 경고 따위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내게는 너희를 말릴 힘도 권리도 없어. 속을 긁는 건 적당히 하시지.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장님, 그냥 들어갑시다. 그래,
난 이곳에서 로엘의 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내가 굳세다고 생각해도 남이 알량하다고 보면 그런 것이겠지. 한심하게 봐도 좋아. 남의 시선 따위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마음가짐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고? 당연하다. 희망이라고 앞이 보일까? 그저 밝기만 한 것일까? 절망하는 것과 비슷할 테지.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거야. 나에게 길을 주는 것도 앞을 밝혀주는 것도 아닌 것이 참으로 닮았구나. 아이고 이코니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 민부도 환영한다고. 아이고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근데 굳이 단어를 나누어 따로 부르는 거. 라우르 나중에 하실 거면 이거 스폰이 괜찮으신가? 엔젤라 저것은 왜 무대 시작도 전에 감정 고조 올리고 지러리어 접대 힘들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예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은 아 나중에 안 하시는 거구나. 아마 안 하시는 거. 다할 수 없는 것을 봐도 괜찮긴 하지. 네 말 따위에 주저앉지 않아. 물러나지 않아. 솥은 깨뜨렸고 배는 이미 가라앉혔으니. 그러니 우리가 두렵지 않다면 들여보내라. 아이 당연합죠. 빨리 들어가시지. 응, 빨리 들어가서 책 떼야지.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빨리 빨리 들어가서 책이나 대라고.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긴 아예 부금이 꺼졌네. 잘 모르겠어. 뒤틀림인지 에고인지 헷갈려. 한 녀석이 빠르게 끌고 나갔으니까 뭐 못 볼만도 해. 전투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직접 전투해야 되지 않나? 이유는 잘 모르겠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상사를 저렇게까지 위할 줄 몰랐는데 혼자서 도망가는 녀석은 귀찮네. 벌써도 같이 살자고 끌고 나가다니. 아니 이게 그러면은 전투도 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샤워 전에서도 전투해서 봐야 되고. 정작 끌려나가니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 자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해서 보는 걸로. 샤오는 아마 나중에 뭐 테스팅 한다고 몇 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직접 보는 걸로. 네, 여러분들이 다시 도서관에 들어오려나? 글쎄 늘 그렇듯이 이 앞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확실히 봤던 건 뿌리랑 뱀의 비늘 같은 게 돋아났다는 것 정도려나? 중간 과정 같은 걸 거야. 점차 진행 중이었던 거겠지. 뒤틀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건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이고 저것만으로는 야, 근데, 구별하기 힘들어. 그 뭐지? 미성년자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성년분들은 이 정도 재밌게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사야지. 이 정도 재밌으면. 그렇다는 건가? 안 그렇습니까? 난 그 감정선인가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감도 안 잡히지만 말이야. 사고 못하고 있다고? 뭘 아이고. 또 고민하고 있어? 확실하게 답이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답답하네. 아무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직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 로보토미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로보토미 끝나고 하는 게 맞긴 해. 응, 그게 맞긴 하지. 그래 나도 3일 전에 구매했다고 골뱅이. 오. 초반만 버티면 돼요. 초반만. 응. 193명 남았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번호층 마지막 이야기 하는데 용병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야 엄지 후원 감사합니다. 야 엄지 애들 이미 니네 은드보스 다 죽어버리자니 니네 장르줄들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네 정말. 너희 보스는 적당히 넘어갈걸? 아니 너희 보스는 숨 넘어갔을걸 이미. 둥지에 남아있는 엄지의 팔다리를 잘라내라. 그리고 모두 꼬챙이에 꿰어 걸어라. 보스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숨 넘어왔지. 우리는 지령을 수행할 뿐. 이 일련의 행위에 그 어떤 감정도 없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지령 따위에 뒤도 생각 안 하고 목숨을 거는 눈이 멀고 귀가 먼 광신도 자식들. 지들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귀직 따위 뒤도 생각 안 하고 목숨 걸고 지키면서 뭐 별반 다를 없는 또라이들 아니냐 솔직히. 도시의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방식만 다를. 아니 그러니까 야 윗대가리가 A 하라 그러면은 예 보스님하고 의문도 안 가진 새끼들이 뭐 지령이 A 지령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번 지령도 완수. 마지막 지령만 남았네요.
산채로 꼬챙이에 꿰뚫려 바둥이는 모습은 절경. 저걸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감사합니다. 엘사 둥지에 남아있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알사의 축생들과 푸른 잔향만 남았군. 역시 지령은 우리를 언제나 황홀한 곳으로 인도해줘서 좋아. 지령은 그저 따라야 할 뿐이야. 아씨, 글로리아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가장 의미 부여하고 감상하는 놈. 이렇게 말해놓고 가장 지령이 의미 부여하고 감상하는 놈. 전령이라고 말은 잘해. 아래턱은 으깨지고 혀와 눈은 뽑혀 겨우 목숨만 붙어있었잖아. 지령이 아니었다면 넌 치료는 물론 살아남지도 못했다고. 그렇다고 지령에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저 지령이 수행되었을 뿐이죠. 전령의 말이 옳다. 지령은 그저 완수되어야 할 뿐. 누구보다 얀 전령이 예전에 몸소 실천해보였다. 이야, 피냄새가 진하네. 나도 나지만 검지도 참 여전해. 푸른 찬양. 우리가 얼굴마저 하고 이야기 나눌 사이는 아닐 텐데. 그렇게 경계하지 마.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대행자 에스더. 혹시 이 꼬챙이에 깨인 고깃덩이를 데려가도 될까 싶어서. 우리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보안이 지령 수행도 끝난 것 같고 지령에 이 녀석들을 밥 계속 줘. 걸어두라는 말은 없었잖아. 밥 줘.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돼. 밥 줘. 내려놓으라는 말도 없었지. 해석은 대행자의 묵신이 부탁하는 거야. 어렵네. 어떡하지? 저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긴 싫은데 그렇다고 안 해줄 이유는 또 없네. 푸른 잔향이 원하는 대로 두어라. 우리는 그저 다음 지령을 완수하면 되니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필요는 없지. 명쾌한 해석이시네요. 역시 현명해. 서로 내장 드러낼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 대행자와 이야기하면 늘 즐겁더라. 나와 같은 냄새가 나거든. 내 악단에 너희 중 한 명쯤은 데려오고 싶어. 아르갈리아요, 최근에 요리사가 우리 단원으로 왔어요. 이제 나무 껍질을 안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얀이 만약에 도서관에서 도망쳤으면은 이게 아마 됐을 거야.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 너희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어쨌든 싱싱할 때 가져가는 게 좋겠지? 수고 좀 해줘. 아, 네 말대로 귀찮은 것만 떠넘기는군.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게 맞지. 향 좋은 꼬치구이 같지 않나? 그래, 간장 소스에 간 마늘을 섞어 발라구워주면 딱 맛있겠어. 짬뽕 대가리, 넌 어떻게 생각하지? 비도 좋네. 저 녀석들이 먹기 좋게 잘 손질하긴 했지만 품질 좋은 고기도 아니잖아. 급식 아주머니래. 진정. 종원 무림의 거지들이 모인 개방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않겠어. 그들의 시체를 일으켜서 조종하는 좀비 동학번을 사용한다고. 두세 개쯤은 허락해줄게. 예원 감사합니다. 물론 재원이 허락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말라고. 아마 끝내주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흔쾌히 허락해줄 테니. 아니, 허락할 수밖에 없을걸? 오랜만에 고기잔치네, 열겠네.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식겁. 아, 근데 진짜 이거, 야, 말이 좋아서 이거 가져가는 거지, 어? 우리 노숙자, 우리 고기 주세요, 우리 고기가 없어요, 막 이러듯이 그냥 어 고기 받으러 온 거잖아, 여기. 무력을 실수잖아, 이거. 미안, 미안.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거든. 그레타 이모, 여기 토머리 국밥 하나요.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둥지에 자리 잡은 이상 언젠가 너희 배에서 내장이 쏟아질 것이다. 네 생각에는 그래? 난 아닌데. 오히려 너희는 알사 동물 친구들 내장만 보지 않을까? 아니, 그 전에 책이 될 거야, 얘들은. 푸른 전향은 여전히 기분 나쁘네. 지령이 인도하지 않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연전령, 다음 지령은 준비했나?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에스터, 글로리아, 휴버트와 수행자들은 도서관으로 향하라.
그레타 닥터의 맞나? 보스 마녀가 생각난다. 어? 보석을? 지원 감사합니다. 우리도 결국 가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상 못했다는 표정이군 얀절령. 네가 전달하는 지령이 거짓인 건 이미 알고 있다. 뭐라고? 지금까지 나만 속은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 건 중요치 않지. 그런데도 엄지와 전쟁을 치르고 도서관이라는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가려 하시나요? 나는 지령을 따랐을 뿐이다. 야한 전령이 전달하는 지령. 오크레타님 사실을 무료배식해주는 좋으신 분이었잖아. 응, 감사합니다. 야 이제 야는 야 솔직히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솔직히 말해서 각성은 절대 못하지. 결국 지령에 적혀 있었군요. 지령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령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지령 바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다. 주변 사람인데 상토리아인데 어떻게 얘가 각성을 해? 이해할 수 없어. 얀은 살면서 여러 지령을 잘 수행했잖아. 얀 배신한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했어? 아이씨 왜 이렇게 귀엽냐 목소리 진짜. 글로리아, 우리에게 배신이라는 건 없어. 지령을 이행했는가 아닌가 뿐이지. 이제 지긋지긋해요. 어딜 가도 지령뿐이네. 전 지령 때문에 많은 걸 잃고 버리고 또 외면했어요. 지령 때문에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외면하고 죄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수행했어요. 지령은 수행되어야 하니까. 지령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환상치전은 아직 안 했어요. 인도해준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령이 인도한 제 길은 어떻죠? 지령을 원망하고 스폰하지 마세요. 끔찍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제게 지령은 전령이라는 책임을 부여했어요. 지령을 전달해라. 내 손으로? 그래서 거짓 지령을 꾸미며 처음으로 내 의지를 내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알고 있다는 듯. 지령은 야네 책태그 마인드 브레이크 오야. 야! 이것도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응, 감사합니다. 그것이 네 의지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다. 우리는 지령을 따를 뿐. 이제 지령에 따라 도서관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도시에서 과연 개인의 자유 의지가 있는가? 다들 준비해라. 우린 바로 도서관으로 간다. 당신은 초대장도 없잖아요. 초대장이라면 진작에 받았다. 여기 있지. 이런 스바. 도서관으로 가라는 건 내가 지어낸 말일 뿐인데. 연절령, 지령이 널 초대했다. 지령이 저를요? 그럼 여러분은 도서관으로 가시나요? 지령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죽으라는 지령을 드려도 답은 같겠죠? 우리는 언제나 지령대로 행동한다. 푸른 전형이 무슨 일을 벌일지 신경 쓰이지 않아? 네, 더빙 순회 중입니다. 무슨 일을 벌이긴 노숙자 응해. 나 이 노숙자 캠프파이어 필요해요. 고기 줘, 텐트 줘 이러고 있는데 뭘 신경 있어요. 곧 알겠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응해 아기 노숙자 배고파. 밥 줘. 그나저나 그새 새로운 놈을 끌고 다니는군. 늑대 녀석은 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노. 야 의식주 다 뺏었잖아. 처음 보는데. 타냐한테 옷감 뺏어가지고 응애 옷조 했고, 씨 오스왈드 들여서 응애 텐트 조 했고, 응애 캠프파이어 틀어 줬고, 응애 밥 조 다 했네 씨.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요리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 그다음 뭐 해야 얘네들 뭐 안 했지?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어? 별건 아니야. 저번에 봤던 23구 골목 손님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뿐이야. 야 그럼 다음에 공방 털겠네. 야 다음에는 공방 털겠네. 공방에서 무기 털지 않을까? 그러면 응애 아기 악단 악기 줘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럼? 그보다 당장 닥쳐올 검지의 대행자들을 상대하는 게 먼저고. 검지 지령만으로 행동하는 성가랑 지령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도 응애 여기 오케스트라 있다 들었어. 곡해줘. 거기까지 알고 있었나봐. 그건 안 된다. 그러게 말이다. 누군진 몰라도 계산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지령을 내리고 또 그 지령이 검지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그럼 꽤 대단한 사람이겠지? 그럴 거야.
손가락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지령을 그럼 노래하는 기계죠. 에이, 그것도 좀 그런데. 어, 감사합니다. 야, 그 뭐야, 저작권 빔 가져갈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잠시 다른 생각을 했을 뿐이야. 저기요, 누구 없어요? 시끄럽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뭐야, 인간이잖아? 그런가? 내가 보기엔 애매하군. 그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텐데요. 도서관의 관장이자 창백한 사서는 기계라고 알고 있다만 새로운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건가? 단풍이네. 아직도 이렇게 애매한 놈이 있다니 놀라워. 누가 누구한테? 씨, 진짜 에스더나 휴버트면 모르겠는데. 날 서 있는 거 봐. 화내는 거야? 손님들은 이곳에서 시련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원하신다면 저 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정보와는 달리 차분한 편이군. 대행자들, 우린 지령 수행이 우선이다. 적당히 하고 입장하도록. 네. 부디 네?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고요까지 적어돼 있었으면 졸라 웃겼겠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검지처럼 지령에만 몸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니까. 그래, 그러면 얀도 뒤틀리진 않았어. 난 단순히 부여받은 대로 일을 수행하는 시체와 다름없다고 생각해. 개인의 의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 나도 부여받은 대로 일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지. 너나 나나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 목적성이 확실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자신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걸 밝히려던 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 전에는 한심하다니 헛소리니 했잖아. 생각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그럴지도 몰라. 무작위로 삶의 목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정말 의미 없는 내용 따위가 보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검지의 지령은 결국 배를 부르는 결과로 돌아와. 살고 싶어서 지령 따르는데요, 유유. 그렇지, 살고 싶어서 따르는 애들도 많지. 지령은 엘사 둥지 근처에 있는 엄지를 모조리 처리하라고 했어. 야, 더빙 진짜 길긴 하다. 없어진 시점에 얀이 전달한 지령은 거짓이었지만 이미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도서관의 초대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녀석이 뭔가를 꾸며낸다는 걸 알고 있었지. 한수, 아니 세수는 앞을 본 것 같다니까. 그래, 마냥 광신도 같아서 목숨과 시간 아까운 놈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뿐이었어. 저게 정말일까, 롤랑?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걸. 지령이 정말로 어떤 거대한 존재든 그 속은 허무하든 간에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없어. 내가 한 일이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도시의 의지라고 해도 그걸 알 방도가 없으니 그 순간 중요치 않아져. 야, 이거 너무 길면 호크마츠는 나중에 해야 되나?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은 내 것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건 그렇고 그 전령은 어디로 간다는 거지? 지령이 초대한다고 했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일단 저거 뭐야, 더빙 다 끝나고 시간 보고 합시다. 아, 정말 애매한 곳에서 끊기는군. 되게 궁금해하는 눈치네. 이거 미션 시간 연장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그 보고 합시다. 손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그것도 그래. 형,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도시별 절반 했지? 야, 잠깐 그럼 끊고 갑시다, 잠깐만.